피처링 중매가 그 지난번에 성공했다면 네. 오늘 사실 그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공연을 할 수 있었는데 아하. 그때 피처링 중매가 실패를 했어요.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시청률이 좋았는데. 아쉽게도 네. 시청률은 좋았지만 실패를 하는 바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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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날 공연을 못하네요. 사실은 아닙니다. 어? 네?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날 상민이 너무 고생을 해주셔서 네. 형 집에 간 다음부터 네.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 하나를 재탄생시켰습니다. 어? 여러분, VCR 보시죠. 피처링 중매라고 SM과 YG의 만남, 태연과 자이언티씨, 안드레랑 부장도 없지 않습니까? 1분만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잠시만요.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최 대표님, 형님, 네, 선배님. 야, 힘들겠는데, 그럼. 다음 주 중국 가요. 아, 그게 지금. 예, 제가 괜히 일을 벌려서. 내가 보기엔 일단은 여기서 접는 게 맞는 것 같아. 새로운 걸 연구하도록 하렴. 하... 포기한 건 아니고. 아, 절대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저의 기획이기도 하고 책임입니다. 이거는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무조건 어떻게든 메이드 시켜서 성사시키겠습니다. 이래야 오늘 하루 종일을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에 대한 보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진짜. 음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맞습니다. 음악은 웃길 게 없어요. 되게 재밌을 것도 없고. 꺼리가 없어. 네, 네. 방식법은 특히나 동민 오빠 막 이런 사람들 맞아요. 자극적이어야 돼. 네네. 제가 해야 될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 피처링 중매라고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가수 두 분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건데? 왜냐면 보통 요즘은 유명하신 분의 신인 또는 뭐 신인의 뭐 유명하신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건데. 누구 해야 돼? 아니요. 솔직히 볼 때 누나 그 나는 누나 손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내 최고의 인맥은 시엘이야. 와! 내 최고의 인맥은 시엘이야. 대박이죠 누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근데 가능한 미국 거였어. 아 전화 아마 안 받을 거야. 진짜가 국제 전화 안 되네. 너 지금 뭐랑 하고 싶은 건데? 현아 씨는 야 아 이 아 현아 될란가? 현아 그쵸? 야 전화 해보자 그래도 그 여보세요? 여기 대나리 백지야. 아, 잔다. 나나. 국민이 통화중이었어. 다음에 가자, 다음에. 네, 다음에 가자. 아, 유리. 아유, 누나 진짜 너무 감사해. 안 되면 신호병 언니로. 여보세요? 유리야. 언니! 피처링을 혹시 해줄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냥 너 노래만 하면 되는 거야. 언니. 응? 뭐지, 나 노래 완전 잘하지 않은 거 아니죠? 괜찮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뭘 완전 잘 못해.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야 혹시 31일 시간 돼? 31일? 실방식 있을 텐데. 그쵸 그쵸. 어, 아 생방하는구나. 키타 아이언이 어때? 키썸 어때? 검연이 어때? 대박이죠. 전화할게 전화할게. 행사 갈 수도 있어. 그쵸. 전화를 안 받았네요. 고객이 통화해 주세요. 아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지훈아. 예 누나. 아니 어떻게 저기 뭐했어? 못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어 진짜요? 네네 누구요? 한국의 알리샤 키스야. 너무 좋죠 누나. 진짜 팬이었어요 정말. 진짜로? 네 정말이에요. 저 데뷔곡부터 좋아했어요. 네네. 내가 전화. 네. 혹시 전화.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누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 이제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영이 누나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네. 이게 어떤 보컬리스트가 있을까요?라고 신영이 누나께 이제 여쭤봤는데 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진짜 유명하신 보컬이셔서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영광이겠다 싶어서 이제 누나한테 허락을 받고 전화 받고 제가 연락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명하신 팬이었거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만나고 같이 작업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많은 여자 가수들이 있는데 그쵸, 이 프로젝트에 왜 저를 예쁘시고 네, 정말 화제성 있으시고 음원 파워도 있으시고 네, 신영이 누나가 소개시켜주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누나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혹시 감사해요. 아니 진짜 괜찮으세요 누나도? 아니 괜찮으니까 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상민이 형 몰라 이상민 선배님 스리포도 있고 날개 잃은 전사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리메이크를 해서 누나랑 한번 맞춰보려고. 처음에 의욕만 좀 앞서서 피처링 중매를 단 한 개도 중매를 서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정말. 네. 그래서 상민이 형이 그날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감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프닝 때 맨 처음에 룰라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 사바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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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천사들의 합창 천사들의 합창 그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자꾸 막 생각이 이상한 거로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날개 잃은 천사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응원한다. 이런 느낌. 이게 인트로? 인트로.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죠, 네. 근데 너무 좋다. 아, 정말요? 너무 영광입니다. 보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편곡을 잘 해오신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 잘 맞춰서 연습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막 가창력 있게 부르는 그쵸. 타이밍이잖아. 아, 그렇네. 근데 막 이렇게까지 여기는... 하면 그러니까 네. 내가 노래할 테니까 네가 뒤에서 그쵸,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전 웨이브가 전혀 안 되거든요. 네. 어떤 게 살면서 한 번도 웨이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보셨어요? 웨이브? 네, 배워보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는데 네. 웨이브 끊었어, 이제. 끊었어. 형님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감사함의 표현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상민이 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싹 네, 한 번만 불러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다 같이 가 만나니 알아봐 네가 풍성했니 이 피처링 중매라는 기획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누나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민이 형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상민이 형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이 형 저런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한 것을 다 줄 듯 보였고 당황스러운 내 기분 맞추려 고민도 하고 하지만 너의 고마웠던 사랑은 난 당연한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조용하게 눈을 감고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찾아가면 나는 나의 예전의 그 모습 찾아 살아 살아 언제라도 넌 내가 원한 것을 다 잔뜩 보였고 감각스러운 내 기분 맞추려 굉장히 이 날개를 천사 원곡하고는 아, 정말 다르게 야, 아, 오, 잘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아저씨 추운데 너무 고생하셨어. 야 세상에 세상에. 네. 아 일단 그 네 유재현 씨한테 먼저 여쭐게요. 네. 어떻게 또 평범하게 되셨고. 이거요 사실은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선민이 형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선물 겸으로 정말 진짜 네. 형의 그 너무나도 큰 히트곡을 제가 좀 재해석해서 조금이라도 그날의 수고를 덜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편곡을 했습니다. 아. 이상민 씨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솔직히 너무 감동받았고. 우와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형 때문이었어요. 아니 정말 네. 그 원래 이제 원곡의 날개는 천사는 강렬함이 좀 있었다면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재환이가 편곡한 날개는 천사 정말 로맨틱하고 네. 야 그리고 우리 나비 씨 목소리 저는 처음 들어요. 그렇죠. 아, 네. 네. 어떻게 함께 보컬이 정말 네. 대단하시네. 아, 저는 원래 이 날개는 천사라는 노래 너무 좋아했고 네. 이게 찾아보니까 거의 한 20년 전 되게 옛날 맞아요. 옛날 옛적 옛날 옛적 이랬죠. 옛날 사람 듣겠어요. 20년 전 국사책에 나와 있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재환 씨와 함께 네. 이렇게 하게 돼서 네. 네. 네, 참여를 하게 됐죠.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네. 원래 원곡도 너무 좋지만 선정 중에 누가 나올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누구지? 조금이라도 귀뜸 좀 해주세요. 아 귀뜸? 뭐 귀뜸이 필요했어요? 바로 모셔야 돼. 아 어, 진짜요? 어 누구예요? 진짜요? 엄청난 분이 아닌 이상 이 전의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네. 그런 뭐 제 큰 게 네. 나오긴 했지만 네. 네. 그거보다 방금 나비 장동민의 열애를 덮을 수 있어요. 오 진짜? 오. 지금 이상하신 효도르 씨 나와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승리 하셨잖아요. 아, 효도르는 반칙이고. 아 반칙이에요? 네. 네. 자 2016년을 강타할 전설의 주먹 그 첫 번째 참가자. 참가자. 지금 바로 광고 보고. 아! 아! 10월 31일 마지막 날 네. 생방송으로 방시팍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2016년 가장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 전설의 주목 16명의 참가자 중 그 첫 번째 가장 용기 있는 참가자 여러분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전설의 주목 그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누굽니까? 누구? 나갔어! 빨리서! 홍석천! 에? 왜 싸우신다고요? 어머, 이게, 어머, 왜 그러세요? 와우! 싸우신다고요? 아니, 잠깐. 아, 잠깐만. 야. 사회자. 네, 네. 아,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에는
상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네,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니 근데 홍석천 씨 그 네. 지금 장동민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네. 알고 지금 참가를 하겠다고 하셨나요? 제가 소문을 조금 들었어요. 네. 이쪽 그 AD 조연출하고 네. 저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데 네.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 장동민 씨한테 연락을 해서 가게 한번 와라. 네. 그래서 얘기 좀 나누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왔었어요. 와서 저는 진짜 나비 씨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하고 싶다. 저는 진짜 그 몇 번 연락이 오셔서 네. 하고 싶다는 제가 아예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형 이거 진짜로 리얼로 하는 거다. 안 돼요. 그래서 야 진짜 만나서 내 얘기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의 챔피언은 홍석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하게 된 그 동기가 네. 진짜 감동적이네요. 제가 진짜 싸워서 그 뭐 트레이닝을 하겠지만 네.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네. 뭐 제가 약하니까 못하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저처럼 조금 이렇게 뭐 목소리도 네. 가늘고 뭐 네. 하는 짓도 또 여성스럽고 이래서 네. 사실 제가 꽤 많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한테 좀 단체로 폭행도 당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뭐 강의 갈 때마다 항상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약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근데 이번에 전설의 주먹이 딱 저를 위한 프로인 것 같아서 제가 50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제 인생에서 어떤 큰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좀 아직은 두렵고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아니 제가 진짜로 제가 감동을 받았던 네. 게 본인이 강의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약자들 괴롭히지 말고 학원 폭력이 좀 없으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케이지 안에서 열심히 경기하는 걸 보고 몸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나 꼭 거기 나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강력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주장을 했어요. 아니 제 주변에 네. 이제 격투기를 잘하는 연예인 몇 분이 장동민 씨가 이거 기획 중이라고 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의사를 대충 몇 분한테 들은 게 있는데 네. 그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파이터. 네. 뭐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도전하는 네.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저처럼 한 번쯤 네. 진짜 인생을 걸고 제 몸을 걸고 와. 한번 링 위에서 부서질 각오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혹시 뭐, 같이 예. 한번 그 경기를 붙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강호동 씨. 아, 진짜요? 나는 강호동 씨는 사실 제가 상대가 안 되겠죠. 네. 근데 생긴 게 저를 괴롭혔던 학교 다닐 때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생긴 거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서류장. 네. 뭐 김종국 씨 정도. 야. 좀 도전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아니 근데 진짜로 저도 지금 섭외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결단을 못 내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겁난다, 두렵다 그러는데 좀 겁나고 그런 건 없어요? 글쎄 뭐 제가 체력이 이제 40대 중반이 훨씬 넘어서 과연 링 위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동민 씨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몇 개월 동안 제가 차근히 훈련을 잘 하면 충분히 아마도 링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홍석천 씨는 가끔 이제 SNS를 통해서 보면 이제 태국 네. 자주 가시니까 네. 태국 가면 또 무에타이 경기장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거기서 정말 선수들한테 배우면 네. 또 필살기를 또 얻을 몰래 가서 배워왔던 거 아니야? 글쎄 안 그래도 제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오락에 싸가트인가요? 싸가트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네. 수련하고 나면 라이벌 쏩니다. 라이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사극을 준비하면서 네. 액션을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 이승기 씨하고 저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배우고 네. 저를 가르쳤던 친구가 정석원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액션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근데 저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저도 이제는 조금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뭐 조금 펀치 원투 정도 혹시 네. 뭐
배운 거 조금 있으시면. 좀 까먹어서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이게 원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오! 자세 나오시네요. 오! 오. 네. 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왜요? 입식 타격으로 가야 돼요. 네, 아니, 왜요? 입식 타격으로. 왜죠? 그라운드는 무조건 우승이거든? 그라운드는 5일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포세스터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곧 좀 빼주세요. 예. 아니.